자, 수동태의 구정 이렇게 돼 있어. 되게 이렇게 했는데 봐봐. My mother did not make this food. 우리 엄마가 이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되지. 이 음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설명하기가 짜증나네. 나는 수동태 부분에서 사실 이 책에 이 부분이 제일로 마음에 안 들어. 대부분 그래머 인사이드 쓰잖아. 끝나고 이거 쓰잖아. 이 책이 그래머 인사이드보다는 조금 안 좋거든. 근데 그중에서도 난이 수동태 부정문하고 이거 있지, 의문문? 이게 제일 이상해. 자, 엄마는 이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 그랬죠. 이 음식의 입장엔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야. 그래서 이건 상관없어.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야,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be 플러스 pp를 해야 되지. 근데 지금 부정문이지. 부정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be not pp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가 뭐야? 과거이고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고. was지, was? 그러니까 wasn't. 그다음에 make는 어떻게 돼? 3단계나 make, made, made. made가 돼. 그다음에 by my mother. 똑같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야. 자, 이것도 할게요. 아,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제이슨은 오더는 주문하다거든. 이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않았다. 얘는 상관없어. 그럼 이 책은 온라인으로 주문되지 않았다. 제이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These books. 그렇죠? 자, 얘 be나 pp가 돼야 돼. 시제, 과거이고 복수니까 뭐야? 그렇지. want 이렇게 되지? 그다음 오더는 규칙이야. 오더드. 그다음에 온라인 by 제이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안 했지? 그리고 뭐둘다 과거로만 하나 보고 현재형 예시 하나 들어오면 참 좋지. 현재형 예시 하나만 하고 내 동생은 숙제를 하지 않아. 무대 뽑은 거지. 맨날 하지 않는다는 거지. 현재형으로 써놨으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 별일 없으면 계속해서 숙제를 안 하래요. 그러면 숙제는 his homework. 이렇게 됐어. 비나 pp 돼야 되는데, 이번엔 현재이고, 3인칭 단수니까. isn't가 되겠지? 그 다음에 do는 뭐야? Do, did, done. Do, did, done이야. Done by my bro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의문문. 의문사가 없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거꾸로 가죠. 얘를 좀 지우고. 봅시다. 자, 이건 do, does, did는 왜 나왔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땐 앞에다 do, does, did 조동사를 쓰지. 그래서 윤동주가 이 시를 썼니? 이렇게 된 거지. 뭐 윤동주에 의해서 이 시가 쓰여졌니?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내려오는 건 사실 얘가 this coin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다음에 원래대로 이제 B 플러스 PP잖아. 그렇지? 근데 의문문에서는 비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서 얘가 제일로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 앞에, 주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비동사만 있어야 돼. 그렇지. 느낌 왔어?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야? PP 자리잖아. PP 자리. 오케이? 비동사, 주어, PP 이런 어투 나와.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 보고서 현재형이다 이렇게 하면 돼, 나한테. 시제는 뭐가 결정이죠? Do, did, did가 결정이잖아. 과거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비동사 뭐? 비동사 뭐? 과거이고 3인칭 단수야. 워즈지, 워즈. 지금 계속 여기만 신경 팔려있지. Write 뭐야? Write, wrote, written이야. WRITTEN. 오케이? 다음에, by 윤동주. 이렇게 되는 거지. 물음표 붙이는 센스.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 나오고 be not pp 그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의문문 어떻게 나와야 돼? 비동사 주어 pp by 플러스 목적격 물음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자, 이번엔 의문사가 있는 경우 그랬어. 자, 얘도 의문사가 있는 경우. 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가장 앞에 나오지.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조동사로 쓰인 do, does, did이야. 언제 윤동주가 이 시를 썼니? 언제 이 시는 윤동주에 의해서 쓰여졌니? 이렇게 돼야 되지. 오케이? 기본적으로 비동사 주어 PP by 플러스 목적격 이게 의문문의 수동태인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의문사가 대빵이니까 이렇게 왼처럼 의문사가 문장의 가장 앞에 일단 위치하면 되지. 얘는 장소 편 위치 이동이 있어 없어? 없지. So when 이렇게 내려오고, 오케이? 그다음 비동사 이제 맞바로 써도 되잖아. 과거이고 얘가 주어가 될 거지. Disappointing. 과거이고 disappointing 3인칭 단수니까 뭐야? Was. 그다음에 disappointing. 그다음에 write, wrote, written이야. 오케이. by 윤동춘. 물음표. 이해됐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할게요. 자,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what did 윤동주 write 이렇게 됐거든. 윤동주는 무엇을 썼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골 때리는 게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윤동주는 썼다 무엇무엇을 해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는 누구냐면 무엇을 썼니? 무엇 을로 해석되지 what이. 얘가 의문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일단 얘는 위치 변화 없어. 의문사는 항상 변화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의문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얘가 내려왔으면 의문사이자 얘가 이제는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나오면 돼? 비동사. 과거이고 3인칭 단수치고 해주면 돼요. What was written? 그 다음에 by 윤동주.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죠?
자, 이제 요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잘 봐. 얘가 의문사인데, 얘는 누가 썼냐, 이 시를, 이렇게 되지. 얘는 의문사이자 주어란 말이야. 누가 썼냐, 이 시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의문사는 위치 변화 없다고 했지. 근데 요 때는 조심해. 의문사이자 주어일 때는 얘가 내려갈 때 반드시 by whom으로 내려가요. 오케이? by whom으로 내려가요. 요거 하나 그냥 억지로 외워버려. by whom. 왜냐면 누구에 의해서 was 그다음에 this poem written 이렇게 돼야 되거든. 누구에 의해서 이 시가 쓰여졌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됐죠? 얘는 by whom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내려오고, 얘는 주어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PP 이렇게 내려가죠. 의문사이자 주어일 때 대부분 수거든 수. 다른 경우는 별로 안 나와. 이렇게 이것만 하나 외워주면 돼. 이해됐어? 자, 조동사가 있는 건 껌이야, 껌. 왜 껌이냐? 이거 한번 볼게. 주어 있고, 조동사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다고 한번 해봐. 능동태가. 오케이? 얘가 수동태가 될 때, 수동태가 될 때, 얘가 주어가 되고, 얘는 조동사로 내려오지? 그리고 얘가 내려올 때, be 플러스 PP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by 플러스 목적격이 되는데, 그러면 이 비동사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능동태의 시제와 수동태의 주어 이두 가지를 생각했었지. 근데 조동사가 이렇게 있어주면 그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뭐만 쓰면 돼? be만 쓰면 되니까. 비동사를 뭘 써야지? am I, is, was 중에서 이런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be만 되지. 조동사나 동사 원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be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 했네. 아, 얘는 거꾸로 했네. 자, 너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얘가 나오지. This, 이것은. 그 다음에 can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be plus, used. 이렇게 하면 되지. 다양한 방법으로. by you. 자,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너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아예 다 써놨는데, our flight, 비행기의 입장에서는 지가 일부러 늦게 도착하는 거야. 그냥 지연된 거야. 지연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수동으로? 대부분 기상 상태나, 아니면 관제탑에 의해서 비행기가 지연되잖아. 자, 이것은 지연될 것이다. 조동사 나오면, 비동사 고민할 필요가 없지. delayed due to the heavy rain. 이건 due to 뭐뭐 때문에 있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판단 받아서는 안 된다. 자, 그들이 입고 있는 것에 의해서, 즉 외모에 의해서 판단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 이때는 수동이지. 사람들이 판단 받는 거니까. 그리고 조동사 should 나왔고, 이제 not도 나왔고, 여전히 비동사는 be만 써주면 되죠. 이런 거야. 아, 시간이 넉넉치 않구나.